바람 좋고 날씨 너무 좋잖아. 꽃가루를 날려. 어디 꽃놀이 간다 그랬는데 너무 설레잖아. 태진아 뭐라고? 나도 설레.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봤나? 어?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지나가세요. 어디 가세요? 저기 꽃놀이 왔어요. 아, 저희 농장 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선배님이신가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오늘 꽃놀이 하는 건가요? 꽃 일하러 가야죠. 꽃 일?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해야지. 갈까요? 네. 그럼 뛰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뛰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뛰어. 아니, 그냥 출발하시는 거예요? 꽃이라는 단어처럼 글자 하나로 모두를 설레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꽃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 남자. 꽃은 나의 꿈이라 외치는 26살 청년 농부 정호재 대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물을 쭉 그냥 주면 되는 건가? 푹 줘야 돼. 아니 그냥 완전 물 먹여버린다는 느낌으로. 얘네는 품종이 뭐예요? 얘네들은 메리골드예요. 메리골드. 얘네들은 그 식용으로도 가능하고. 오. 눈에 좋다고. 눈에 좋다고. 근데 오늘은 아까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저는 아까 부산 경매장이죠. 경매장에 가 뭘 하시는 거예요? 이런 꽃들을 가져다 놓으면은 네. 이제 낙찰 받는 거예요. 아, 약간 그 청과시장처럼? 그럼 선배님은 이제 거기에 오늘 꽃을 내놓으러 가신 건 거죠? 그렇죠. 판매하러. 네네. 그럼 요즘은 어떤 꽃들을 많이 내놓으시나요? 지금은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니까. 카네이션. 요건 알지. 네. 카네이션 지금 진짜 수요가 막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카네이션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럼 뭐? 백합, 메리골드, 나눔 플러스. 네. 그런 애들. 근데 저도 아직 잘 못해서 유찰 당한 적도 많고. 유찰은 뭐예요? 제 물건을 안 사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유찰되면 다시 저한테 돌아오나요? 아니요, 제가 가지러 가서 회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폐기시키거나. 너무 맴짓인데. 제가 제일 그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네. 그런 경험이 많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백합을 했었을 때. 처음 경매장을 작년에 갔거든요. 네. 많이 갖고 가지 말자. 우리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한 차 딱 했는데 딱 한 차 해서 다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이 됐던 거죠. 그래갖고 와 이거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죠. 너무 기분 좋고 가서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막 부산 간 김에 네 그 낙찰되는 거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 경매 또 내면 되겠다. 자신감 좀 붙었잖아요. 붙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냈죠. 네. 다 유찰. 다? 네, 한 트럭 다. 뭐야. 이유가 꽃이 피면 안 돼요. 그때 제가 팔다가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내가 이 백합 어디에 팔아야 될지 몰라서 네. 계속 찾고 있다가 팔아야 될 시기를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근데 그 아슬아슬하게 그 일주일 산이로 또 꽃이 너무 활짝 펴버려가지고 다 유찰.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늦어져도 상품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네요. 아니 근데 꽃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 선배님. 아 맞다,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제가 오늘 선배님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저 아는 분이 요거를 주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집들이 선물로 받은 피시본입니다. 피시본. 월 1회 물을 주다 보니 뿌리 근처에서 짓 무르는 것처럼 되어 그 다음부터 석 달에 한 번 주다 반포기 상태인데요. 정호재 대표님, 얘 살아있긴 한 겁니까? 생기를 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친구 심폐소생 됩니까? 일단 얘네들은 죽었어요. 두 갈래로 뻗쳐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 부분은 죽었는데 이쪽 부분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네. 차라리 이 친구 옆에만 잘라주고 네. 이 친구는 냅두고 네. 옆에 친구를 한 명 더 두는 거죠. 요 옆에 공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는 네. 여기에 얘 친구를 뭐 같이 냅두도 아 PC본 한번 하나 더? 네. 얘네들 같은 경우에 좀 말랐을 때 주면 제일 좋아요. 말랐다는 게 하루에 한 번?
아, 하루에 한 번이라기보다 그 집의 환경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아... 뭐 예를 들어서 나무젓가락이 하나 있다면 네. 여기 안에 푹 집어 보시면은 네. 만약에 탁 꺼냈어요. 아... 그냥 뭐 흙이 안 묻어 있고 좀 건조하다 싶으면은 그때 네. 물을 주시는 게 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 친구 상태를 확인하고 네. 주는 방법이지 않을까. PC본 주인장님, 이 친구는 살아 있으니까 여기 이 줄기만 자르시고 다른 친구를 찾아주셔도 괜찮고, 좀 과감하신 성격이시라면은 아예 입을하시고 새 친구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며 좌절한 순간들도 많지만 꽃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정호재 대표. 그의 식물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데요. 그럼 선배님이 맨 처음에 농사를 시작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농고농대를 나왔는데 네. 그 농고농대 나오기 전에 중학교 때 진로를 되게 고민하던 시절에 아버지께서 뭐 농업에 대해서 추천도 해주셨고, 왜냐하면 제가 식물 기르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 아버지께서 농업을 하시는 분을 한번 소개시켜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큰 앞에 그 농지를 보여주시면서 뭐 수익도 좀 말씀해 주셨고 네. 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그 직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좋아하고 꿈꾼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선배님 부모님은 내가 이 분야 이런 분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봐라 하고 좀 적극 밀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적으로 완전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리고 아버지는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네. 쉬는 날 와서 농사도 도와주시고 뭐 어머니도 여기 농장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받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되게 권장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들어주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농고 농대를 진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봤다고 해야 되나? 네. 선택지가 많잖아요. 근데 왜 이 화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중학교 때 키웠던 그 식물이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뭐예요? 애플민트라고 허브예요, 허브. 허브. 허브인데 되게 잘 자랐고 네. 그것도 번식도 시켜봤고 저는 이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꽃하고 뭐 나무 보면 좀 이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큰 뭐 내가 채소 농사 뭐 아니면은 과일 농사 이런 농사보다는 그냥 꽃 농사, 나무 농사 그런 게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면 지금 선배님 농장에 어떤 꽃들이 주로 있어요? 어떤 식물들? 저는 주 품목이 현재 야생화. 야생화. 네. 그리고 올해 그래도 좀 가장 수익을 좀 많이 봤던 거는 튤립. 튤립. 네. 그리고 지금은 농장에 백합이랑 그리고 백이롱, 꽃백이롱 지금 4만 개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4만 개요? 그럼 출하되면 어디로 가요? 저는 지금 공판장에도 가고 그리고 그 큰 화훼 단지에도 납품을 하고 그리고 경산 저기 묘목 단지에도 납품을 하고 아니면 뭐 서울로 가거나 음성으로 가거나 부산으로 가거나. 효자 작물이 되려면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효자라고 좀 부타이틀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어떻게 보면 성장 중인 농사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익이 천만, 이천만 원만 나도 저한테는 효자죠 지금. 네. 작년에는 제가 8,000개를 생산을 했는데 8,000개 다 출하했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일단 양이 적었고 가장 큰 거는 그거는 많이 키워서 많이 팔아야 될 작물인데 네, 그래서 매출도 별로 안 나왔고 그리고 첫 해여서 로스도 되게 심했고 올해는 양을 10배로 늘렸고 네.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좀 더 잘 키웠고 근데 지금 전년 대비 성장이 네. 지금 엄청나요. 그러면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난 아직 목마르다. 그렇죠. 화훼의 매력은 뭘까요? 일단 지금 앞에 있는 얘네들이 네. 백이롱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꽃이 쫙 펴요. 빨간 꽃.
색깔은 되게 다양해. 지금 총 7가지 색깔인데 이 하우스에 4만 개가 쫙 깔리면은 그야말로 좀 너무 예쁘구나. 예뻐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출하할 때 네. 그 엄청난 뿌듯함이 있죠. 얘네를 어떻게 심는 거예요? 지금 이 꽃은 그 아까 했던 메리골드 애들인데 밑에 얘네들 뿌리가 잘 빠질 수 있도록 네. 밑에 한번 쭉 잡아주시고 아 밑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잡고 네. 눌러주신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얘를 여기 만들어 놓은 흙에다가 네. 심어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꾹 눌러주세요. 여기가 근데 꽤 크잖아요.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여기가 그 토지 면적은 네. 한 600평인데 600평? 하우스는 한 400평? 400평. 근데 보통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엄청 부지런한 게 아니어서 네. 400평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한 1200평 정도 하면은 그래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 500평을 다 관리하시는 일과가 어떻게 돼요? 봄에는 네. 진짜 아침 뭐 5시, 6시 일어나서 네. 저녁에 뭐 한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고 봄에만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작물을 하시잖아요. 네. 경작법이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봄에 키우는 애들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여름에 키워야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공부했는 거에 다 공부했는 대로는 안 나오긴 하는데 네. 지금 올해 제가 초화들을 한번 시도해 봤어요. 완전 초봄에 심는 꽃들. 펜지. 알아요. 펜지라든지 걔네들을 제가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고집을 했던 이유가 제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다 스스로 뭔가 좀 그 뭐 지원받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네. 부모님한테 지원받고 제가 뭐 일했던 거 모은 돈으로 네네. 좀 급하게 차린 하우스다 보니까 100%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았는데 실패했다. 도전해봤기 때문에 또 제가 내년에는 얘는 안 되겠구나 이거 알 수 있는 제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좋아. 네네. 오히려 좋아.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하나둘 쌓여가는 노하우. 청춘이기에 가능한 패기는 정호재 대표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That is why all the girls in town follow you, all around.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근데 맨 처음에 좋아서 시작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업고등학교 가셨을 때도 농업대학교 가셨을 때도 다 좋아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진학하신 거잖아요. 그쵸. 전교 1등이셨나요? 전교 1등은 아닌데 2등? 2등도 아닌데 근데 그래도 자랑할 건 있어요. 자랑해봐요. 자랑할 거는 대학교 때 이 자기가 그 1년 동안 실습을 나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실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매일 적어요. 네. 이번에 실습할 때 네. 제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와 네. 진짜요? 네네. 하루도 빠짐없이 우와. 기록했어요. 오. 사진 찍은 거 가위로 잘라서 오려서 붙이고 아니 그럼 선배님이 작년에 이제 맨 처음에 여기 계약을 하고 처음으로 심은 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재배 한 게 하나 있어요. 계약 재배는 내가 너한테 이걸 사겠다 하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세계 가스 총회라고 대구에서 하는 그 행사 있는데 네. 그 행사가에 그 정원 식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네.
생산 가능하겠냐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농사 첫 해 계약 재배. 그러니까요. 되겠다. 성공의 길이 빨라지겠다. 백일홍을 쫙 심으니까는 농장에 오신 손님이나 예쁘다고 하고 아니면은 제가 뭐 판매를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백일홍 보고 내가 살게. 근데 못 팔잖아요. 그렇죠. 계약 재배. 계약 재배니까는 다행히 넉넉하게 제가 그 로스를 감안하고 넉넉하게 생산을 하긴 했거든요. 한 6천 개 정도. 그때의 계기로 또 이제 백일홍 친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냥 작은 인연이 좀 바뀌어지는 거를 또 느끼지 않았나? 그러네요. 감사한 분들에게 요리로 마음을 전해보는 시간 청동국밥! 자 오늘도 청동국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요리 재료가 좀 특이하네요. 네 특색에 한번 맞춰서 오늘은 쿡방이 아니라 만들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꽃 화분 꽃 화분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분에게 오늘 좀 전해주실 예정이에요? 여기에 정착시키게 가장 큰 일조를 해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할머니? 네. 제가 그 할머니 집에서 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두세 달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그런 할머니가 연세가 94인데 아직까지 고추 농사를 지으시면서 정정하시네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제가 전문 분야. 그거를 할머니 선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청동국밥의 어떤 재료가 아닐까, 청동 만들기의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간단해 보이기는 해요. 네. 이게 상토랑. 상토랑. 마사. 마사토. 그거를 조금 섞었어요. 요거를 일단 조금 담아줄게요. 여기다. 요 화분에다가. 화분에다가. 요 정도만 담으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네.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담고 얘네들을 지금 비닐에 싸져 있는데 이 꽃들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꽃은 얘는 뭐예요? 칼란디바라는 꽃이에요. 칼란디바. 봄꽃인가요? 칼란디바. 얘네들은 집 안에 냅두시면 다시 사철 보실 수 있어요. 네. 얘네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얘를 뒤쪽에. 뒤쪽에. 네. 카네이션이구나 얘. 얘는 카네이션이에요. 너무 좋아하시겠다 우리 할머님이. 처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집에 근데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네. 아버지 친구분의 어머니세요. 아버님의 친구분의 네. 어머님. 어머니. 네. 그 진짜 손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손자 같이 생각하시고 맨날 밥 먹으러 하시고 친손자한테도 그렇게 하기 힘든 거를. 그러니까 연세가 또 있으신데. 네.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면서. 네. 그래도 이 촌에 들어와가지고 왜 그런 고생길을 선택했냐 하시면서. 젊은 친구가 막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진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실 것 같아요. 네. 할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건강하시고 네. 저도 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무슨 꽃이에요? 요거는 향. 너무 이쁘다. 카네이션 혹은 페랭이 카네이션. 제가 아는 카네이션은 요 모양이고 요거. 근데 이렇게 같이 섞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요것도 그렇죠? 카네이션 닮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공간들이 아니면은 얘네들이 뒤틀리거나 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움직일 수 있으니까는 그 공간 또 마저 채워볼까요? 근데 선배님은 그럼 이런 꽃꽂이 이런 것도 배우신 거죠? 네, 제가 뭐 확실히 이 분야를 선택하고 나서 네. 뭐 플로리스트 자격증이라든지 우와. 네 그런 것도 토지하고 있어야지 네. 뭔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색감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야외에 이렇게 핀 꽃들도 너무너무 예쁜데 예쁜 꽃들을 하나에 모아서 화분에 탁 해놓고 할머님 집에 딱 놔드리면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되게 사랑스러운 손자 표정이셨어요. 우리 그러면 할머님한테 이거 전달드리러 네. 간다고 네. 감사했던 마음 담아서 말씀 좀 나눠주시면서 할머니 제가 여기 농장에는 맨날 오면서 할머니는 많이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손자 대해주시듯이 사랑으로 저 요거 보살펴 주셨던 아주 은혜 깊은 분이시기 때문에 할머니 요 꽃 가지고 바로 갈게요. 사랑합니다. 밤이 밤 할머니. 네. 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별거 아니고 이거 갖다 드리려고 꽃 드리려고. 예. 네. 모종 필요하세요, 할머니? 모종 할머니 저 건너편 밭에 심으실 거잖아요. 여기. 예, 심으실 거. 그 제가 두판이랑 오이랑 고구마 갖고 올게요. 한 판 얼마씩인데? 그럼 100원. 100원. 하나 100원이가. 아니, 다 해서 100원. 뭐? 다 해서 100원. 야, 이거 우리 농도 왜 저러 가? 다리는 300원, 400원에 원리를 배운 거 아니야? 안 주셔도 돼요. 뭘 무슨 값을 정이라. 정당히 주고, 네. 정당히 받고. 아니, 괜찮아요. 싼데 사니 내가 네. 니한테 팔려주려고 한다, 내가. 내가 그거라도 도와주려고. 일단 가지고 올게요. 남는 거 있거든. 아, 알겠습니다. 남는 거.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땅 그리고 요 용성에 들어와가지고 잠시나마 지낼 수 있는 공간 그런 거 다 제공해 주셨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제공해 주셔서 지금 이 용성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이거 왜 가지고 왔노 그래? 이거 가정의 달이잖아요, 할머니. 아, 오늘 가정의 달이라고? 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어버이날하고 날주나? 네네네. 할머니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화분 저거 짜들이 있더라. 화분이요? 아, 네네. 그래, 저것도 가져가고, 니 판때기. 네. 그것도 니 필요한데. 가지고 갈게요. 네네. 무조건 내가 공급을 하면 안 돼. 날이매로, 자매로 꼭 똑 돈 주고 그렇게 살란다. 난 니한테 정보를 안 간다. 요거 그래, 네 요거 할머니 하고 요거는 칼랑 디바 그래도 또 네 내가 자 안 되니까 내 꽃도 못 산다 그래요 할머니 종종 꼭 가지고 올게요 네 그래 고맙다 네 고맙다. 그 젊은 청년이 저 뭐 왜 하려고 그 농사 짓는 게 좋은 일이 아닌데 저 왜 하려고 그저 가는 거지 난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진짜로 고생도 많다 진짜 고기 먹도 못 하고 그 뜨겁네 가가지고 이거 해가 성공을 해양되는데 잘 해양됐겠는데 항상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드님 뭐든 잘 되게 해달라고. 20년 차가 된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20년 차의 나의 모습. 제가 큰 생산 농장을 하고 있는 네. 꽃하의 사장님이 될지 제가 농원이 큰 나무나 그런 거를 외국에서도 수입받고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네. 큰 농원 사장님이 될지 제가 키운 나무를 네. 심어주고 이쁘게 조경하는 조경회사의 사장님이 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더 찾아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미정이다. 미정이다. 하지만 네. 잘할 수 있다. 네. 미정이다. 하지만 네. 잘할 수 있다. 네. 한 20년짜가 됐을 때 우리 선배님이 네. 어떤 길을 걷고 계실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길을 걷든지 이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 꽃을 예뻐하는 그 마음만은 똑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응원드리는 마음으로 저희 같이 저희 코너 열심히 크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볼까요? 청년 농부들의 유쾌한 농촌 생활은 계속된다. 청농 포레스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숱한 도전과 실패 속에서도 묵묵히 꽃길을 걸어가는 정호재 대표. 앞으로 피어날 수천만 송이의 꽃들이 그의 길을 빛내주길 바랍니다. 안녕 친구들. 지금 농사 나름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힘들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같이 하면은 재밌고 뭔가 앞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함께 하고 싶고 요새 조금씩 관심 있는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막 겨울에 농사도 많이 도와주면서 좀 흥미를 가진 것 같은데 한번 경산 용성에 와서 농사 같이 한번 해보자 친구들아 나중에 봐 바이. 이게 뭐예요? 고구마인가? 이거 인스타에서 정말 핫한 건데 이게 바로 네. 핑거라임이라는 거예요. 핑거라임? 아 이게 라임과 작물이고요. 이건 손가락처럼 생긴 라임이라 해서 손가락 핑거라임이에요. 모양도 신기한데 네. 더 신기한 건 속이 더 신기해요.